경기 경제 자유구역, 친환경 미래자동차, 산업 클러스터, 평택항, 포승 BIX 지구, 제2의 포승 국가산단. 평택항은 예로부터 수심이 깊어 경기도 유일한 항만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대한민국은 무역의 나라로서 세계 자동차 5위 생산국 수출 전진기지가 바로 평택항입니다. 반경 20km 이내 현대차, 기아차, 상용차 등 완성차 입지, 자동차 부품, 공장 수 700여 개 이상 집적화, 경기도 약 7만 7천 명의 자동차 종사자, 연간 800만 대의 자동차 생산, 자동차 클러스터 평택항,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를 비롯해 수입차 등은 평택항을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역에는 물류에서부터 비롯해 운송 적재 장소 그리고 기타 인프라 등이 갖춰져야 하는데 이 모든 부분이 평택항 인근에서 이뤄지니 평택항 무역산업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일자리가 많고 유동인구가 많고 주택 수요가 꾸준하고 경기가 살아있는 곳이 바로 이곳 평택항입니다.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삼성이 선택한 평택. 전자산업 중견기업 약 700개 업체가 있는 평택항 포승국가산단. 경기도 내 반도체 산업 종사자 약 9만 2천 명 61%가 평택에 있습니다. 평택시 2035년 인구 100만 도시 계획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고덕 삼성 반도체 첨단 산업축과 서평택 안중에서 평택항을 잇는 신성장 동력 산업축을 진행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서해안 전철 시대가 오고 그 중심에 평택항과 안중역이 있습니다. 교통망이 확충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직주 근접, 주택 수요가 필요하죠. 평택항 배후 신도시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